지난 23일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고리원전 1호기 전원 중단 사건과 관련해 기장군과 울주군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30일 리터당 최대 100원 추가 할인이 되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출시해 알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세계 원자력 관련 산업계 CEO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2012 서울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이 개최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 경기중기센터에서 전문무역상사 초청 경기도 중소제조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핵 테러,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To protect our people, we must act with a sense of purpose without delay.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대외협력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 그것은 평화입니다.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